노아는 세상을 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도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따져묻거나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종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세상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노아는 세상을 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도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따져묻거나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종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후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가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식량을 저장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집이었고 첫 피조물을 종자로서 보존하고 유전하도록 보관한 저장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홍수와 같은 폭력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적어도 세상에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피하라고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란 자신이 선택한 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거나 잃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을 성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